짠. 야, 다리도 꽉 찼어. 이거 봐. 와. 그냥 이게 뭐, 저걸로 뽑을 필요도 없어. 아니야? 뜯어서 먹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가는 길에 또 단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재미난 컨텐츠를 와우. 안녕, 나 단양 띠리띠리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아, 뭐 개인기라도 하나 보여줄 거 있나요? 개인기는 없고 그냥 뭐 조금만 노래 정도. 노래. 네, 쌀쌀한 겨울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 금지된 사랑. 널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널. 누가 양보했다고요? 나가지고 저기 낚시 갔습니다. 오실 때 됐는데 이제. 아, 씨, 카메라 켜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아, 슬랩바 뉴발란스 신고 오셨네요. 자, 뉴발란스 뉴반 얘기해 주세요. 뉴. 아, 됐다고. 뉴. 아, 힘들어 죽겠네. 뉴. 지금 낚시하러 갔다가 고기를 네. 50만 원 주고 배를 4명이 탔는데 네. 고기를 만 원어치 잡았어. 그래서 이거 지금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다 사왔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밸런스가 좀 안 맞네요. 밸런스도 뭐 다 아우. 아, 그러니까 됐고 영어는 쓰지 말고 네가 무슨 씨발 LA 아니 뭐, 네가 LA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뭐 네 집이 어디 욕을 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욕했는 거. 아, 욕 무슨 욕을 했어요? 아, 욕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욕은 안 예, 욕은 하면 안 되고. 치워봐 카메라. 뭘 좀 해먹자고 지금 빨리. 아, 뭐 이거 뭐 한번 샤워. 오오오오. 왔어, 안 씻고 왔어. 씻고 왔는데요? 아, 씻고 왔어? 네. 아, 씻고 왔으면 그냥 오오오오. 알지? 옛날에 남부원에서 남부 그 마을에 가서 잡혀가지고 이 물 이거 물 잡고 당하는 거 만두 아 만두래. 나 남부 봤지 마. 남부예요, 남부예요. 남부. 야, 그 찜통에다가 그 헹궈가지고 물만 좀 받아갖고 올려놔봐. 예전보다 좀 착하게 얘기하시네요. 그거 저기 막 좀 그 저 불 조심하고 얼른 해놔. 왜요? 뭐 사장 갑질한다고 이런 댓글이 한두 개씩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좀 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난 그런 거 잘 안 봐. 아, 댓글 아예 안 본다고요? 아니, 보긴 봐. 근데 잘 안 봐. 아,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뭐지? 단양 박재범 친구들이 단 거거든요. 아? 어? 아? 단양 박재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예, 일부러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진짜? 입에서 물 빼주는 거잖아. 이게
유튜브에 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아니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기회를 엿보던데. 아까 내가 이 물건 갖고 들어올 때 옆으로 오더라고. 네. 근데 이걸 내가 먼저 따니까 알아서 싹 빠지더라고. 자기가 낄 자리가 없으니까. 단양 여우. 뻥! 뻥! 아니, 또 노래. 아니, 나 원래 이런 거에 잘 놀래잖아. 알면서, 씨. 이 음식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오늘 라면, 라면 그래 먹자. 라면 좋아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늘은 잘 못 써시네. 아니야, 장갑이 미끄러워 지금. 자, 오늘은 홍게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게 영어로 어떻게 되죠? 레드 크랩입니다. 아니 알아, 그 정도는 다. 아,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홍게 효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뭘 효능까지 알아. 자, 홍게는 또 찾아봐. 면역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키토산이 풍부해가지고 면역성에 굉장히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성장 발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이 풍부해가지고 또 이 성분은 콜라겐을 또 만들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맞지. 가성 대비 최고의 음식이 홍게다. 나는 원래 홍게를 좋아해. 원래는 이런 말들을 이제 그 횟집 사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애울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네가 다 애워서. 그리고 너 애운 거 좀 전에 그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그냥 바로 떠드는 거 아니야. 찾아봤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증인이지. 나 안 찾아봤는데. 에이, 음식만 가져오면 구석에 들어가고. 야, 구석에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냐. 자, 그러면 아유. 형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뭘? 나? 아니 나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을 거야. 홍게 영어로 뭐죠? 뭐? 홍게.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됐다고 안 해. 야 무슨 초띵이야 뭐 진짜. 아니 얘 야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낚시 가갖고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그거 안 해도 돼. 어? 아 하지 마 이씨. 하지 말라. 야 하지 마. 아이씨 하지 말라. 아 아라비안 가위가 더 잘 들어. 약간 형이랑 비슷하네요. 휘었네요. 뭐가 휘어? 형 머리가 파마해서 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 아이고 잠깐만. 예. 엄마 네가 어른이요? 아. 와. 아니 제가 따라. 아 형이. 아 형이 이거 따다가 그랬으니까 먼저 받아 그냥.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아유 동생이 요즘에는 뭐 동생들한테 잘해야지 뭐. 나이 먹는데. 자. 예. 좋습니다. 더 줘. 더 따라. 첫 잔은 조금. 오이씨. 맥주는 카스지. 카스가 영어로? 카스가 카스지! 카카오 스토리요? 잠깐만. 아우 야. 단양 스타일이요? 우린! 하나! 자, 우리는 영어로?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갈 때까지 달려보자. 뭐? 와. 오우 찼다. 살 좋네.
뜯어서 먹어요. 어우. 좋네. 고를 왜 이쪽에 다 떨어지나? 아, 보세요. 예? 네? 여러분. 고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붙여. 오케이. 짠. 야, 다리도 꽉 찼어. 이거 봐. 와. 그냥 이게 뭐 저걸로 뽑을 필요도 없어. 와. 아, 배고파 죽는 줄 아는데. 엄청 잘 빠지네. 응? 맛있다. 여기. 자, 요거. 아우, 개 냄새 벌써 확 올라온다, 이거. 야, 오, 싱싱해. 네. 오, 어머니의 손맛인데 내가 어머니가 아니잖아. 거의 이쪽이 이제 어머니. 아이씨.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이걸 구독자분들한테 이 냄새를 한번 촥, 이렇게. 이게 묻혀놓으면 계량이 쫙 올라오거든요. 아, 우리 집에서 먹었던 야이씨. 그런 거지 같은 거를. 밥을? 아직 좀 짜다. 맛있네. 이런 느낌인 거야. 본인도 이제 좀 짜다고 느껴지는. 조금 짜. 그냥 아까 조금 소금만 조금 덜 넣었으면 되는데. 내가 이 양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맛은 있잖아. 단양 회수선의 전체적인 음식 수준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찍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다. 나는 원래 간을 보는데 간을 네가 못 보게 하잖아. 예. 근데 솔직히 그냥 밥이랑 먹으면 괜찮네 뭐. 예. 맛있어. 게장보다는 안 짜잖아. 이거 심거든. 아, 그때가 너무 기대돼. 삼시 세끼 깎기만 먹어야지. 알타리. 안 짜지? 양념 게장이랑은 또 다르네. 그럼. 무침. 약간 생, 게가 이제 게살이 나오니까 어리굴젓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아우, 맛있다. 와. 이 고래다가 또 이거 밥 비벼 먹어봐. 응? 비비지 말고 그냥 떠서 그냥 막 먹어보는데. 이게 또 끝이지, 이게. 어? 야. 이게 엄청 맛있거든. 와. 여러분, 개무치. 와. 야, 역시 이 맛이에요. 역시. 얘들 애 맛을 알아. 이거 이게 진짜 그 에? 그 개요. 제가 친구 선생님 이름. 아? 이름을 영어로 하면 아우 참 진짜 답답. 뉴 나인. 고를 파가지고 먹어. 여기 고를 말하는 거죠? 응.
골 긁어가지고 같이. 아. 와. 참 면발 안 잡힌다 안 잡혀. 아니 많이 잡히죠. 다 잡아.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니까. 아 뜨거. 아 뜨거라. 나는 이렇게 안 먹어요. 열무. 아니 한 개 삶으니까 뭐 먹을 게 없네. 끝났어요 벌써. 다른 거 먹어. 두 목 사 먹을래? 나. 와. 아이고.